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오늘은 많은 머랭이 분들이 평소에 제 패션 룩북, 하울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요즘 구매한 핫템, 패션 핫템 아이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공간이 조금 너무 멋있어서 낯설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 소속사 디퍼런스 밀리언 디밀의 1층 라운지 로비랍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좀 멋있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통째로 빌렸어요. 여기서 제대로 한번 멋있게 제 아이템들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의 쇼핑 아이템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랍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이 티셔츠를 입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이 티셔츠 뭐냐고 너무 예쁘다고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우리 머랭이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바로 지금 입고 왔어요. 얘는 더푼 프로덕트라는 브랜드의 여름 시즌 반팔티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첫 발매를 하자마자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놓고 이거를 안 입고 있다가 요즘 또 많은 셀럽, 연예인분들이 이거를 막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아이유님이 입은 그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먼저 사가지고 살짝 조금 더 뿌듯하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엄청나고 그리고 옷이 좀 작아요. 약간 강아지 옷처럼 작은데 입으면은 이렇게 몸이 좀 약간 라인이 잘 보이면서 몸매가 좀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대신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평소에 약간 유교걸 분들은 이 옷을 비추드리고 저처럼 살짝 요즘 핫걸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아이템은요, 머랭이들 집중 주목하세요. 3만원대 가성비 쩌는 핵 인싸템, 제가 지금 바로 입은 이 바지입니다. 이 팬츠는 디키즈에서 출시한 874 팬츠인데 원래는 남자 바지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실제로 이 바지도 지금 남자 바지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남성용 면바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의 핫걸 언니들이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안에 면에 이 874 이 내용이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크롭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다녀가지고 굉장히 핫한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일어나서 이 허리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부끄러워라. 이거 입고 밥은 못 먹어요. 요즘 또 로우라이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얘는 통을 엄청 이렇게 크게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있는 팬츠예요. 로우라이즈로 이렇게 배꼽이 보이도록. 혹시 케빈 클라인 팬티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올려 입어도 되는데 저는 아직 없어가지고 네, 입지는 못했고, 원래는 이렇게 입는 바지인데 이제 외국 언니들이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기 시작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크롭티랑 매치를 해서 입었을 때 엄청 힙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약간 어중간한 그런 길이의 티셔츠랑 매치해서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얘가 접어서 입는 팬츠이기 때문에 평소 사이즈보다 엄청나게 크게 해서 입어야지 굉장히 예쁘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본인 허리에 4사이즈 정도 업을 하는 게 좋은데 제 원래 허리는 26인치인데 요거를 힙하게 입으려고 제가 5사이즈를 업해서 31을 샀는데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 위에서 보면 팬티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베이직 컬러 30으로 새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거죠, 여러분. 26이니까 4사이즈 업해서 30으로 주문을 했고 아직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31보다는 살짝 줄어들어서 조금 더 핏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고요. 저는 해외 배송으로 받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3만원대에 이렇게 힙걸 느낌을 뿜뿜 낼 수 있다니, 이러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 힙걸은 뭐지?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쳐다봐 주셔가지고 너무 신납니다. 우리 머랭이들도 3만원대에 가성비 쩌는 힙걸이 되고 싶다면 이 디키즈 팬츠 추천. 전 다른 컬러도 살려고요. 그 다음 핫템으로는 제가 또 힙걸 얘기하니까 힙템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산 노피셜 노피스라는 브랜드의 3만원대 가성비 또 쩌는 힙걸 모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힙하죠? 미쳤다. 아니, 이거 인스타 광고로 이게 떴는데 보자마자 바로 저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너무 힙해. 아니, 이거 쓰고 다닐 때마다 진짜 길카롱이라고 혹시 기름지님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춤추고 싶은 그런 느낌 나면서 뭔가 약간 걸을 때마다 걸음걸이부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면서 여기다가 링기걸이 하나 해주잖아요? 미쳐. 진짜 너무 힙한 Y2K 느낌으로, 와, 3만원대에 내가 이렇게 힙한 여자가 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 모자여서 우리 머랭이들도 요 노피셜 노피스의 요 디브라켓 한번 써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얘는 좋은 게 핏이 진짜 예뻐요. 너무 힙하다. 미쳤다.
아니 요즘 나오는 모자들이요 다 여기가 너무 소두만 쓰는 모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너무 얇게 나와가지고 이 이마를 다 가려주지도 않는 좀 약간 내 머리가 이렇게까지 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약간 소두에 맞춤된 그런 핏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안 사요. 요즘 나오는 모자들 잘 안 사는데 얘는 엄청 깊게 나와 너무 깊진 않고 적당히 얼굴이 딱 작아 보일 수 있는 만큼 좀 깊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아무나 휘뚜루 마뚜루 써도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요즘 구매한 핫템. 근데 저는 이 모자 아직 한 번도 이 길가에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요거를 쓰고 다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마음속으로 머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머랭이들도 저랑 커플 모자 해요. 요거는 지방시라는 브랜드의 캐니백이에요. 최근 들어서 지방시의 디자인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 원래 지방시라는 브랜드는 살짝 뭔가 트렌드를 잘못 따라가는 올드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디자이너분이 각성을 하셨는지 너무너무너무 디자인을 신발부터 시작해서 가방, 옷까지 잘 뽑으셔가지고 점점 핫해지는 브랜드가 지방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방은 지방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신제품인데 제가 처음에 백화점에서 보고 이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200만원 후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데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자 하고 나와서 검색을 해보니 같은 제품을 인터넷에서는 100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100만원 정도를 세이브를 했고요. 지방시처럼 병행 수입을 하는 브랜드들은 백화점이나 매장보다 인터넷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머랭이들도 뭔가 백화점에서 보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한번 잘 찾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물만두 같은, 저 만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귀엽다. 엄청나게 큰 자물쇠가 있어서 혹시나 호신용으로 약간 야!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걸로 내려치면은 아마 나를 해하려는 누군가 머리가 깨지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아무한테도 휘두르지 않기로. 그리고 여기 이 체인이 엄청 유니크하거든요. 이 체인이 이 지방시 로고로 만들어져 있는데 매장 직원분께서는 저한테 이 체인이 이 특별 공법으로 이렇게 제작된 거라 옷 같은 게 끼이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약간 그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잔뜩 껴가지고 진짜 너무 열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네,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참을 수 있고 불편하지만 편한 점이 자석이 짠! 짠! 이렇게 자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색깔이 하얀색이어가지고 아마 틴트 바르고 만지거나 하면 금방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조심조심 쓰는 가방인데요.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면 저는 이거 검은색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우리 머랭이들은 뭔가 좀 오래오래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하면 검은색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내부가 엄청 넓어가지고 되게 약간 도라에몽 가방처럼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명품백이잖아요. 지방시니까 명품백이지만 100만원대에 가성비 좋게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너무나 만족한 가방이고 사실 요즘 막 디올이나 샤넬백은 상상도 못하고 가방들 명품들이 거의 뭐 찻값을 네,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는 저는 100만원 후반대에 나름 명품 소리 드는 가방을 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이거 말고 또 가방 하나 더 구매했거든요. 짠! 얘는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실은 지갑이에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하기 너무 조그만한가? 여튼 요즘 미니백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요즘 미니백들 막 제가 사려고 봤더니 디올 미니백이 이만한 거를 400만원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갖고 이것저것 사려고 알아봤는데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미니백 안 메고 말아 하다가 제가 이제 본 게 요 맛땡킴 카드 지갑인데 많은 분들이 요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미니 백처럼 이렇게 가성비 좋게 쓰더라고요. 1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원래는 용도는 카드지갑으로 출시를 했지만 얘가 이렇게 크로스 체인까지 같이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미니백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지금 오늘 택배 와가지고 방금 게시를 했는데 약간 비린 쇠냄새가 나요. 네, 10만원대라서 그런가? 10만원 저한테는 되게 비싼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10만원대니까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메고 다니는 수밖에.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반팔에 딱 그 바지나 이제 하의만 딱 입고 돌아다니기 뭔가 밋밋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컬러풀한 미니백을 딱 약간 액세서리처럼 해주면은 좀 뭔가 굉장히 트렌디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 맛땡킴 카드지갑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노란색이랑 실버랑 고민을 하다가 제가 초록색 아이템이 없어서 초록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우리 머랭이들도 이거 마음에 드신다면은 색깔을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똑딱이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 아코디언처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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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할 수 있게
틴트나 이런 건 안 들어갈 것 같고 코인 노래방용, 타코야끼용 현금 3,000원 정도랑 카드 여러 장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이즈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구매한 옷들을 촤라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나랑 헤어지고 만난다는 게 구자체야? 라고 그 연기 컨텐츠 했을 때 입었던 옷인데 베디라는 브랜드의 이 슬리브리스랑 가디건 세트 제품이에요. 요거를 입었을 때 저는 피부톤이 뭔가 예뻐 보여가지고 아껴 입는 옷인데 우리 머랭이들이 이 옷 정보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베디라는 브랜드의 옷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슬리브리스 따로 이 가디건 따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여름에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살이 타는 게 너무 싫어서 웬만하면 이런 긴팔들을 자주 입는 편이거든요. 그 우리 머랭이들 너무 그 덥지 않은 여름에 또는 나는 땀이 줄줄 나더라도 팔이 타기 싫다 하시는 머랭이들에게 가디건과 이 나시 세트 추천. 그 다음으로는 큐라는 브랜드의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가진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제가 체육대회 메이크업 때 착용을 했던 스포티한 느낌을 가진 제품인데요. 가격대가 조금 사악해요. 이렇게 굉장히 스포티한 추리닝 같은 게 10만원 중반대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받아서 입어보니까 이 뒤에를 보니까 가격대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땀을 배출할 수 있게 통풍이 되는 소재로 메쉬 소재로 이렇게 뒤에가 되어 있고 원단도 굉장히 오래오래 좀 신축성 좋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짱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입었을 때 그 몸매 라인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평소에 이런 스포티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미니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고요. 이 원피스 하나만 입어도 엄청나게 포인트가 되는 완전히 좀 살짝 좀 스포티한 이런 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머랭이분들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원피스를 만든 큐라는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아요. 높은 대신 옷들이 전부 다 가격만큼 퀄리티가 엄청 좋아가지고 퀄리티 좋은 그런 브랜드 찾으시는 분들에게 큐라는 브랜드 특히나 이 원피스 추천드리고 짠! 머랭이들 저 아까 보여드렸던 디키즈 팬츠 30 사이즈를 지금 입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허리 사이즈에서 4 사이즈 업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허리 26에서 4 사이즈 업해서 30 입었잖아요. 지금 딱 맞아요. 만약에 내가 허리가 27이다 하면 31 구매하시고 28이다 하면 32 구매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입고 온 이 티셔츠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큐 원피스랑 비슷한 스포티한 무드의 커렌트 티셔츠랍니다. 요즘 이렇게 약간 스포티한 약간 체육복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 핏도 약간 핏하게 되면서 몸매도 예뻐 보이고 가격대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머랭이들도 올여름 얇은 약간 운동복 소재의 상의를 한번 구매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룩에 엄청 포인트도 되고 딱 하나만 입어도 이것만으로 좀 굉장히 패셔너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한테도 제가 이 티셔츠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약 배송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이나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래쉬가드 느낌 같긴 한데 래쉬가드로 입어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소재거든요. 여튼 오래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쇼핑 아이템이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마르디메크르디라는 브랜드의 새로 나온 나시예요. 제가 어깨가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자부심이 좀 있는데 어깨가 예쁜 편이라서 나시들을 좀 좋아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살짝 니트 소재로 만들어진 나시라서 그런지 넓은 제 어깨에서 너무 우람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입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살이 5kg 정도 더 쪄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나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어깨가 굉장히 여리여리하신 공주님들이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딱 입었을 때 길이감이 애매한 크롭이거든요. 지금처럼 로우라이즈 같은 거 입었을 때 딱 적당히 배를 가려주는 그런 기장이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로고랑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너무 저는 이 색 조합이 예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여름철에 약간 꾸안꾸 느낌의 나시 찾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가격은 7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니트 나시인데 7만원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만져보니까 탄탄해가지고 가격값을 하는군 했던 나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스파이어드 걸이라는 브랜드의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핏한 느낌에 또 입으면 이게 시스루여가지고 안에 나시를 무조건 입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익스파이어드 걸이라는 브랜드를 예전부터 봐왔고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구매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옷들이 중요 부위만 가려주는 너무 힙걸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기까지 제가 몇 달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신상 라인들이 약간 적
적당히 노출이 되면서 힙하고 좀 그런 튀는 느낌을 낼 수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막상 입어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평소에 나는 좀 튀는 걸 좋아한다, 내 예쁜 몸매가 부각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머랭이들이 익스파이어드 걸이라는 브랜드 옷들 한번 입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제가 요즘 구매한 정말 잘 쓰고 있는 디올의 카드 지갑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약간 샤넬 카드 지갑 이런 것들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이 조그만한 카드 지갑이 샤넬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갖고 디올의 남자 매장을 우연히 남자친구 따라서 가봤는데 디올 치고는 한 4,5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4,50만 원에 디올을 하나 살 수 있다고? 라는 생각에 구매를 한 카드 지갑인데요. 신기한 점이 이게 여자 디올 라인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카드 지갑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남성 명품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걸 제가 우리 머랭이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지갑을 가져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매한 저번 시즌 제품이라서 지금은 없대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남자 라인에만 나오는 건데 굉장히 뭔가 트렌디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하나 더 살까 해서 갔는데 이제 지금 안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게 이거거든요. 오블리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명품이잖아요. 4,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웬만해서는 밝은 제품을 잘 안 사려고 하는데 얘가 또 이렇게 시크한 검은색 오블리크 라인으로 나와가지고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때가 잘 안 타는 그런 느낌이라서 가성비 좋은 명품 카드 지갑 찾으신다 하시는 머랭이 분들께 제가 디올 남성 라인을 추천드릴게요. 한번 매장 가서 보세요. 남성 목걸이도 굉장히 예쁘고 사지는 못했어요. 99만원이래가지고 굉장히 남성 라인이 또 뭔가 섬세한 그런 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도 남성 라인 한번 가서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목걸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 촬영할 때마다 이제 맨날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목걸이 정보를 우리 머랭이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고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게 아쉽게도 제가 예전에 아워유니폼 쇼핑몰을 운영할 때 다 제가 구매를 해서 산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걸이 정보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빨리 새로운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사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목걸이 쇼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 얘는 스칼레토라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브랜드의 목걸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레이어드 목걸이인데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레이어드 목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초커랑 약간 짧은 목걸이 요거 두 개가 세트인 거라서 여름철에 좀 많이 파인 옷? 살짝 나시나 아니면 넥라인이 넓은 그런 옷이랑 매치해서 코디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또 다음번 영상에 요거를 한번 하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구매한 거 너무 귀엽죠? 짜라란. 얘는 얼모스트 블루라는 브랜드의 이런 컬러가 들어간 비즈 목걸이에요. 요즘 이런 비즈 목걸이가 굉장히 핫해질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 별도 있어요. 엄청 귀엽죠? 요즘 이렇게 좀 뭔가 키치한? 약간 수제로 만든 듯한 그런 목걸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엄청 막 알록달록한 비즈 목걸이를 하나 시켰는데 이게 수작업이라서 아직 배송이 안 오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의 배송이 빨리 왔던 이 얼모스트 블루의 목걸이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게 컬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채색 옷들하고 하나 딱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컬러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단품으로 해줘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깔끔한 그런 목걸이들 있죠. 그런 거랑 레이어드 해도 굉장히 뭔가 힙하면서 키치한 느낌 날 것 같아서 머랭이들에게 올 시즌 이렇게 컬러 목걸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요즘 산 핫템 아이템들 추천 하울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산 게 있는데 배송이 안 와요. 시킨 지가 언젠데 배송이 안 와가지고 아 좀 서운한 제품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하다가 다음번 추천 하울 아이템 소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들 아이템들 중에 우리 머랭이들 마음에 드는 게 단 한 개라도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이번 영상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머랭이들 보시고 진짜 괜찮다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언니 저 사고 싶어졌어요 아니면 저도 있어요 라든지 약간 반응을 좀 보여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영상들 자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번에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 도움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